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조금 사람 이제 팬분들이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이스퍼의 보여라 DJ 강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고 계시네요. 6시 반에 스타트인데 제가 한 2분 정도 더 빨리 켜자 해서 네, 일단 빨리 켰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인 만큼 이제 조금 더 이제 편한 마음으로 네,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분 딱 됐네요. 이제 오프닝 부금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퍼에 모여라 DJ 강산의 임기당. 아, 할 때마다 웃긴다. 김강산 임기당입니다. 네, 김강산의 임기당.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의 김강산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일단 시작에 앞서서 네, 노래 한 곡 네, 짧게 듣고 오기 전에 지금 제 목소리나 이제 노래 잘 들리시죠? 제가 이제 밸런싱을 체크를 못 해가지고 네, 목소리랑 노래 다 잘 들리시나요? 아, 오케이, 잘 들린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곡으로 요즘 되게 핫한 아티스트죠, 염따의 줌 듣고 가겠습니다. 잘 있어 니들 날 전화 I'm good thank you 덕분에 이 모든 있는 삶을 느끼 행복한 삶이지 예전 내 마음 가는 지금은 단비 너는 내 주를 좋은 것만 입수 콩 노래가 왜 날 얘기해 나는 지금인데 알아 지금 생각 못해 혼자였지 항상 창문도 없는 방 책상 위엔 건반 하나였지만 밀어붙였지만 꿈을 더 밀어붙였지 이제 나도 인싸거든 Zoom 당겨 Zoom 나를 Zoom 해봐도 봐와 Zoom 당겨 Zoom 날 봐오 뭐 있어 이제 잠깐만 pose 사진을 찍어줘 흔들렀잖아 다시 내가 이렇게 웃는다니 이마트 바닥을 떠갔지 실업수 땅을 떠갔지 신림동 반지하 창비나 비가 오면 우린 들었지 바닥지 눈물 닦았지 티슈 가능성에 난 키스 돈 보단 좀 영 알지 힘이 들면 따른 윌타 혼자였지 항상 창문도 없는 방 책상 위엔 건반 하나였지만 밀어붙였지만 꿈을 더 밀어붙였지 이제 나도 인싸군 Zoom 당겨 Zoom 나를 Zoom 해봐도 봐와 Zoom 당겨 Zoom 날 봐오고 있어 이제 네, 염따의 줌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염따라는 이제 래퍼의 줌, 이제 줌한다 할 때 줌 있죠? 그 줌이라는 곡이고요. 오늘 오프닝 곡으로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곡들을 틀어드릴 때 약간 좀 테마에 맞춰서 틀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약간 힙앤 그룹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같이 함께 네, 솔루션을 준비하도록 해요. 네, 한빈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대학교를 자퇴할까 고민 중이에요. 학교가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는 1학년 때도 수강하는 과목이 저희 학교에는 없고
제가 그 과목을 가장 배우고 싶었던 과목인데 이번 연도에 그 교과목이 폐지가 돼서 이제 수강이 안 된대요. 학교도 너무 좋고 친구들도 너무 좋은데 더 배우려고 온 대학에서 가장 배우고 싶었던 과목이 폐지가 되어버리니까 너무 큰 결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반수도 생각해보고 편입도 생각해봤는데 수능을 보지 않은 상태로 반수하는 것과 것도 너무 어렵고 편입을 하기엔 다른 학교에서 우리과 편입생을 잘 구하지 않아서 자퇴도 마음 편히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만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사연들을 보면서 제가 이번 주가 2회차지만 되게 좀 여러분들의 이제 사연을 듣고 나서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현실에도 좀 빈번하게 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배움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찬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몇 살이 되던 사실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뭐 일이 바로 닥쳤다 해서 급하게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안 좋은 판단을 결국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내리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인생을 뭐 어떻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이런 말들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과목에 대해서 일단 가장 많은 좀 문제점을 느끼고 계신데 이제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라 해도 사실 배우고 싶다, 정말 내가 배우고 싶다 생각하면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학교 외적으로 배울 방법을 이제 모색해보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자퇴건 편입이건 그 학교를 새로 가건 간에 쓰는 비용이 이제 절대로 저희 이제 20대 이제 분이 보내주시니까 가장 그게 좀 적은 액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학교를 다니시면서 더 배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면서 저번 주에 가장 많이 걱정을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될까? 이게 좀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아질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저희 이제 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솔루션을 또 얘기하면 훨씬 더 좋으니까 같이 이제 우리 마음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이제 팬분들을 같이 치어업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곡이 끝났으니까 첫 번째 사연이 끝났으니까 두 번째 곡을 듣고 올 건데요. 네, 이 오늘의 약간 컨셉이 약간 힙앤그루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지만 좀 트렌디한 곡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호세 제임스의 트러블이라는 곡 듣고 올게요. 잠시만요. 사고가. 아 이게 가끔 라이브다 보니까 음향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래요 이거? 갑자기 스피커가 아 이게 다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해결이 될 때 동안 이제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잠깐 네. 나눠보도록 아 나오네요. 오케이 호세 제임스의 트러블 듣겠습니다. Troubling me, we got to try and figure out some kind of way to go that we know. Hey, hey, hey. Troubling me, every time I step around the way dangers flow. So we can let it go. Say, I need someone like you to understand my heart, baby. My soul.
standing by my side, you'll never leave me. But through wrong and through right, oh, folks, I need someone like you to understand my heart, babe, and my호세 제임스의 트러블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약간 제가 이 곡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좀 고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던 노래인데 이제 베이스 라인 루프가 밑에 딱 깔리는데 그게 너무 신선했어요. 너무 좋아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실 때 아, 이 노래 좋다 하면 오늘 하루만 듣지 말고 또 찾아봐서 더 듣고 해보시면 이제 이 곡의 진면모를 좀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강이뿐 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고민은 연예인 팬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고민인 것 같아요. 저에겐 20년 지기 친구 무리들이 있어요. 요즘 저는 친구들에게 보이스퍼에 빠져 쉴 틈 없이 보이스퍼 이야기를 한 듯해요.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친구가 연예인 따라다닐 시간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너의 존재도 모른다. 혼자 뭐하는 짓이냐?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오랜 친구들이라 저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연예인에 딱히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는데 사연에 이제 익명으로 해주세요 하면 이제 익명으로 네 불러드리고 이제 안 쓰면은 닉네임을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닉네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네, 익명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팬분들도 조금 아 맞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이 뒷사연들은 다 일단 익명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두 분은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대강이 분님 굉장히 사실 이제 말을 하기가 어려운 사연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 또한 이제 뭔가를 좋아하고 취미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뭐 게임이건 뭐 독서, 뭐 영화,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 뭐 어떤 것이건 간에 결국 취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하는 자기 만족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아, 그 뒤에도 글이 더 있나요? 아, 댓글이 하나 더 달려있네.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달아주셨구나. 네, 그래도 주변에 신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보이스퍼를 이제 좋아하시신다고 뒤에 리플이 하나 더 달렸었네요. 네, 아무튼 이제 취미라는 거는 이제 결국 제가 좋아해서 하는 자기 만족이잖아요. 저희 팬분이라 뭐 저희한테 뭐 더 소중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이나 취향에 저한테 만약에 친구가 태클을 걸었다면 오히려 역으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뭐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마음이건 아니면 대강이뿐님의 다른 취미 경관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이제 힘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의 선택에 의한 취미인데 내 자신의 선택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거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솔루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글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리플이 1이라고 달렸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그걸 눌러보니까 또 저희한테 뭐 꽃길만 걷자, 노래해줘서 고맙다, 이런 좀 힘이 돼주는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다음 곡을 들어볼 건데, 이번 곡은 많은 분들이 좀 들어봤을 그럴 곡입니다. 더 콰이엇의 한강갱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나라가 왠지 chillin' with my homie 병원 한강 gang shit. Windows go up at the riverside.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찍어 날. 광명에선 여의도는 왁스들. 연예인이라기보다도 왁스. 현장 예장 is better than lobsters. 난 이 세상에 나의 노래들로 낙서. Lucky guy, merry guy. 내 걱정 마, 이건 내 인생이야. Look at my watch, yeah. Look at my wallet, yeah. 정오에 떠면 내게 다가온 너무 멀리, yeah. I think cool ice creams, yeah. 편의점 ice creams, yeah. 섞어 입은 티를 Nike 아닌 Vape and Spring, yeah. 한강 gangs don't care about those things. We're just out here putting that work. Hey, let's go to the 한강.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Look at all these people stand in line, but I gotta get mine. 한강 gang, yeah. Gotta get mine. 한강 gang, I'm skipping.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서울을 달라노는 한강 동쪽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자란 곳 있죠. 숨을 때밤마다 자전거를 탔죠. 물통 속에 막걸리 뚜껑 하나 땄죠. 나는 서울의 나글래 정말 유명해지대. 공부시건 원컵은 동서 한강 해지대. 동쪽 따라 또 가면 내놓은 거야 집이 나. 마음을 봤어 벤치프레스 또 낚이는 길이야. 여전히는 평원 강동 강변 지리야. 녹음하는 곳 여의도 강변 사장님 내가 한강 속에 나의 추억이 섞여 이를테면 나의 학창시절 여친과의 봄 정말 풋풋 참 그런 거지. 한강변에서 나랑 사장님과 병원씨 앉아있어. 축복받은 삶에 정말 감사해. 서울 중간에 강 아주 가서 사랑해. Don't bother, ay. Hey, let's go to the 한강.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Look at all these people stand in line, but I gotta get mine. 한강 gang, yeah. Gotta get mine. 한강 gang. 네, 한강갱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사연이 제가 한 달 만에 오니까 조금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이제 소통은 사연을 다 읽고 솔루션을 드리고 나서 그 뒤에 갖는 시간을 따로 제가 또 마련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리플을 잘 못 본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네,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들을 이렇게 저한테 또 보내주셔서 공유하고 같이 나누면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말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한테 이제 털어놓고 해야 마음이 사실 좀 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라디오 이름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알겠습니까? 아무튼간에 다들 파이팅 하자고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았고 함께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 저도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제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난 너보다 더해. 야 뭐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아 이거 전형적인 친구의 말투죠. 네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큰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그뿐이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들고 저는 누구에게 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어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이에요. 사실 그 중에도 이제 친구들에게 주로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네, 고민이죠. 그렇죠. 이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아직 24살밖에 안 됐지만 느끼게 된 게 남의 얘기를 들어주면 많이 들어주다 보면 오히려 이제 제 친구나 고민이 있는 분에게는 정말 좋은 일일지라도 제 자신이 조금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듣고자 하는 사람은 듣기를 많이 하는 그런 성격 차이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야 뭐 야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뭐 난 너보다 더해. 뭐 그런 친구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그 친구가 말을 듣는 연습이나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먼저 펼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친구도 이제 절대 나쁜 의도로 이제 이분을 뭐라고 한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 거니까 이제 너무 상처받지 말고 주변에 둘러보면 우리 아주 여기도 계시잖아요. 착한 고래분들이 이분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또 이제 고민이 있다면 한번 즉석으로 라이브로도 달아주시면 제 솔루션보다 더 현명하고 나은 이제 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또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4살이라는 거에서 약간 좀 거부감이 드시나 봐요. 저도 이렇게 24살이 될 줄 몰랐어요. 진짜로. 언제 진짜 눈 떠보니까 24살이 돼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네. 우리 고래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리플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착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고민이 주변에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마음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면 살리는구나라고 솔직히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착하고 말 잘해주는 사람이 솔직히 주변에 정말 없거든요. 그렇게 또 주변에 한 명이 있다면 저에게는 엄청난 또 힐링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다 모여있네요. 아무튼 다음 곡 또 듣고 올 건데요. 다음 곡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곡입니다. 뮤직 소울 차일드의 Merry Go Round 듣고 오겠습니다.
뮤직 소울 차일드의 메리 고 라운드 들고 왔습니다. 오늘 곡 선곡 좀 괜찮은 것 같죠? 네. 오늘 약간 힙앤 그루브가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몸을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런 좀 끈적하고 또 그루비한 곡들을 제가 또 많이 가져왔습니다. 미라님께서 우리 고래님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 그쵸. 세상살이 사실 다 똑같지만 또 털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약간 엔딩그니 같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스트레스의 이제 수치들은 다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소하냐, 어떻게 해소하냐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인생 N회차라고. 제가 이번 인생에 3회차입니다. 아무튼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소할까 그걸 가장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아,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익명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강상 DJ는 말도 잘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표현도 서투르고 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 되도록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성격을 고치고 싶을 때도 종종 있는데 그래서 친한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지인분이 너는 어렸을 때부터 표현이 적었던 거야? 아닌 사람들 때문에 말을 적게 하는 거야? 그냥 툭 던진 정말 아무렇지 않았던 이 물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제 보이스퍼 바라기님께서 오늘 사연들 너무 슬프다. 다들 힘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쵸. 누구나 다 이제 엄청 큰 마음의 응어리들이나 고민들을 다 갖고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걸 푸는 거에 대한 이걸 해소하는 거에 대한 솔루션들 해답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누구나 다 이제 뭐 학교 다니건 직장 생활을 하건 집에서건 친구건 다툼들은 언제나 사실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셔서 이제 해결하도록 해요. 네, 제가 이 사연을 듣고
생각이 난 얘기들은 이분께서 사실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말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말했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모두 다 이제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모두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또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툭 던진 그 말에 누군가는 엄청 큰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말을 적게 하고 뭐 소심하건 어찌됐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뭐 아까도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 어떤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살자라는 게 제 삶의 약간 모토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이 적어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나는 단지 말이 적은 사람일 것 뿐이지 절대 그냥 말이 적다는 거에 대한 게 단점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깡 DJ는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장점도 아니고 그냥 단점도 아니고 전 그냥 내 자체가 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말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냥 마이웨이 하면 됩니다. 이제 내 개성대로 사는 게 제가 인생을 몇 회차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일 수도 있고 뭐 두 번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으로 사는 거는 단 한 번뿐이니까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 고민을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도 워낙 좀 성격 자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대강이처럼 유하지 못하고 좀 모진 데가 저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뭐라 한 적도 많았고 뭐 친구들이랑 싸운 적도 많았고 혼난 적도 많았죠. 근데 그걸 자제하려고 해서 자제하면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을 왜 나는 바꿔야 되는가? 남한테 맞춰야 되는가? 이게 어느 정도 예의 정도는 이제 지켜줄 수 있지만 내 자신은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로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 안에 정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네모난 틀에 가둬놓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넌 이렇게 커야 돼, 이거는 정말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자신대로 커서 또 다른 개성을 찾아가고 내 자신이 다듬어지는 과정은 물론 필요하지만 뭐 넌 말 너무 적어, 말 많이 해, 넌 너무 숙기가 없어,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 넌 너무 소심해, 좀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봐, 뭐 이런 표현들은 저로서는 사실 남이 만약에 그런 소리 듣더라도 전 좀 화가 나는 말들인 것 같아요. 자신을 지키면서 항상 자신의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지금 광호랑 충기가 아주 저를 웃기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없습니다 지금. 네, 잠깐 모셔볼까요? 잠깐 모셔볼까요? 아 이거 오라니까 가네 애들이. 부끄럽네. 강호야 일로 와봐. 네, 제 옆에 지금 강호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마디 하세요. 네, 다일남의 정광호입니다. 네, 다일남의 정광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기적 민기적의 민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충기님. 아, 오늘 제가 이제 팬분들의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들어주고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혹시 여러분의 고민이 있나요? 즉석 해결 시간 가겠습니다. 민기적 민기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팬분들에게 네. 더 좋은 장소를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돼요. 항상 고민돼요. 잘 때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기가
조금 더 열정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건 당연히 알죠. 열정이 충만합니까? 그렇죠. 아, 근데도 제가 안 찾아지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더 이제 더 좋은 곳을 이제 어떻게 하면 본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건 아니에요. 고민 들어주는 건데 왜 지금 왜 고민 들어주는 건데 더 열심히 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춘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아, 정말 직접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사실 우리 사는 집 주변에도 잠깐 뭐 맨날 보는 거리라 익숙해서 못 찾는 거리도 있겠지만 뭐 주변에 그냥 눈 잠깐 돌려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너가 무뎌진 걸 수도 있지. 혹시 뭐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곳 있나요? 인덕원역 3번 출구. 인덕원역? 인덕션이요? 네. 아, 인덕원역이 아니지. 너 무슨 역이었지? 그거? 아, 신현수. 신현수 3번 출구 거기 앞이요. 네네. 인덕원이 왜 나온 거지? 그 아 뭐야. 재미없어. 재미없네. 네, 아무튼 이제 곡 한 곡 듣고 저희 팬분들이랑 또 소통하고 즉석 솔루션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겠습니다. 저희 나가야 되나요? 네. 아, 싫어요. 네. 자, 하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들려드릴 곡은 보이스퍼의 방향나봐입니다. 아, 방향나봐. 방향나봐. 저 갈게요. 안녕. 안녕. 아, 정신 사나워. 제가 들려드릴 곡은 밴 여자 밴이 아니라 사실 남자 가수분 중에도 밴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 밴님의 잠이와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이와 듣고 왔습니다. 아주 애들 왔다 가니까 정신이 없어졌네요. 네. 아, 광호가 아주 재밌어요. 네. 광호가 아주 재밌었고 좀 웃기네요. 네, 아무튼 오늘의 솔루션은 여기서 끝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힘든 점, 고민이나 마음의 응어리들을 푸는 방법은 저희 이제 보이스퍼의 팬카페에 가시면 김강선의 임기당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다가 또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3회차 때 또 솔루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는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좀 하고
즉석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면 제가 좀 짧게라도 들어드리는 시간이 왔어요. 대강이 부님이 강산이가 너무 귀여워서 고민이라고. 아, 저는 이제 귀엽다는 말이 좀 굉장히 어색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되게 그럽니다. 예. 보이스퍼 바라기님께서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케이콘 때문에 일본을 가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어도 하고 일본에 가서 부를 곡들 연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좀 새롭게 하고 있어요. 혹시 일본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또 뭔가 저희의 새로운 모습들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케이콘이 될 거고, 혹여나 많은 분들이 좀 일본이라 오시기 힘들겠지만 못 오시더라도 저희가 한국에서도 빨리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나갔는데 소감이 좀 설렙니다. 사실 저희가 일본을 다 처음 가보는 거기도 하고, 네. 외국 자체를 사실 내가 처음 가보는 거라 조금 설레요. 보이스퍼 노래 일본어 버전으로는 안 나오나요? 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고요.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잘 돼서 일본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네, 나올 수도 있죠. 드디어 비행기 충기랑 대강이 타겠네요. 그쵸? 제가 충기랑 대강이한테 팁 줬거든요. 이제 침낭 가져가야 된다고. 비행기가 이제 상승기를 타고 좀 이제 성층권 뚫면은 너무 추워서 이제 입김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따뜻한 패딩이랑 챙겨오라고 했거든요. 아, 그쵸. 신발도 벗고 타야죠. 비행기 탈 때 그 꼭 삼선 슬리퍼 그 신고 타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고민 없어요? 고민? 여러분들 요즘에 좀 힘든 일이나 쌓인 고민들. 오빠 눈 튀어나온다고 안대 챙기라 그래. 아, 충기 좀 위험하겠는데. 고민 고민 고민. 저는 요즘에 고민이 좀 있어요.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뭔데요? 아, 사실 제 고민은 요즘에 이제 저희 팬분들을 많이 못 보니까, 그리고 너무 제가 일이 많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통의 길이 많이 적어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팬분들이랑 가까워질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이죠. 저도 보고 싶습니다. 빨리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오빠 보고 싶어. 심각해. 아, 심각하면 안 되지. 팬바보라고. 맞아요. 저희는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누가 하죠? 광호죠? 광호 뭐 하죠? 어? 아, 맞다. 다일라마다. 광호 다일라마지. 또 이제 저희가 광호, 충기, 대광이, 저 이렇게 주마다 다르게 하잖아요. 이제 가장 컨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네 개 중에 저번 달만 쳐서 이제 1회차 때 뭐가 제일 좋았는지.
어떤 게 제일 좋았나 궁금해요. 네 개의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아, 안 돼. 다 좋았어요. 안 돼요. 골라주세요. 아이, 세세카님, 대강이쁘님, 임기당 최고 나왔습니다. 아, 소라님 임기당, 예림님도 임기당, 보이스포 바라기님도 강산인이라고. 역시 달고님도 임기당. 야,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것도 근데 다음 주에 광호할 때는 또 광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소신을 지켜서 말하십시오. 아, 무조건 임기당. 그렇죠. 오늘 이제 저의 임기당에 와주셔서 임기당이라고 외쳐주시는 분들 제가 다 기억해놓고 무덤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옆에서 광호가 자꾸 참여하고 싶나 봐요. 광호가 자꾸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그러네요. 왜 저러는 걸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또 좋았고, 저희 임기당은 또 되게 편하게 옆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힘든 점들을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하는 그런 라디오의 방향성을 잡아서 계속 갈 거고요. 정말 격식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편하게 여러분들과 바로 옆에서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임기당 2부 있냐고. 와우. 마지막으로 어디 가시게? 아, 다 못 가시게 하시네.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혹시 질문이나 물어보고 싶은 거 그리고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벤져스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스포는 절대 안 하죠.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조금 예림님께서 고민이 생겼다고. 네, 말씀해 주세요. 보이스퍼 바라기님께서 드라마는 안 보시는. 네, 저는 드라마는 잘 안 봐요. 드라마는 잘 안 보고. 꿀성대 보이스퍼님께서 일본어 공부 잘 돼가요? 전 힘들더라고요. 아, 니혼고와 스코쿠 무스카시 데스네. 하이. 네. 입사 두 달 차에 퇴사 각 잡고 싶다고. 아,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쵸. 사실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전혀 모르고 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공적인 일을 하는 자리니까 더욱더 힘들고 예를 갖춰서 해야 되니까 좀 힘들긴 하죠. 근데 그것도 좀 오래 열심히 하다 보면 무뎌지고 힘든 것도 좀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일본어 잘 못해요. 열심히 그냥 하고 있어요. 다들 힘드신가 봐요. 돈 많은 백수하자, 뭐 돈 많이 벌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라 사실. 네. 세카님께서 새학기 벌써 3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서먹하다고. 이거는 좀 많이 고민이 되시겠어요. 근데 학교 생활이 이제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쭉 오래 해야 되니까 좀 멀리 보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학교 생활이라는 게 또 갑자기 너무 친해지면 또 친구 사이에 벽이 갑자기 없어져서 서로 간에 또 힘든 일들이나 감정 싸움들이 날 수도 있으니까 모든 인간 관계는 천천히. 아, 강산이 3천만큼 사랑한다고. 아, 네. 저도 치즈버거만큼 사랑합니다. 마이쮸 주면서 먹으려면 인사된다고. 아, 사실 친구 관계는 먹을 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정답일 수도 있어요. 제일 현명하시네요. 오늘 너무 약간 재치 있으신 분들이 많네요. 진짜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아, 아무튼간에 이제 다음 주건 다다음 주건 그 다다음 주건 그 다음이건 간에 저희 또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온 간에 이쁘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백 언제 하냐고. 이거는 제가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주 2회 편성, 이거는 제가 회사 분들이랑 조금 더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이쮸 취향, 저는 포도가 좋아요. 복숭아 우유? 복숭아 우유는 안 먹어봤어요. 저는 그 우유 중에 제일 좋아하는 우유가 그거예요. 그 단호박 우유거든요. 저 단호박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유를 우유 먹을 때 항상 사 먹어요. 네, 단호박 우유. 짱 맛있지. 네. 단호박 우유 좀 새롭죠? 신선하죠? 한번 드셔보시면 취향이 바뀌실 겁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인비단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랑 한 시간 동안 웃고 떠들면서 한 시간 떠들면서 목이 조금 쉬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좀 웃기도 많이 웃었고 또 팬분들의 심각한 고민도 많이 들었고 하면서 제 마음도 좀 착잡하고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해답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쉽긴 하지만 또 많은 곳에서 우리 만나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목이 좀 지금 많이 쉬어가지고 네. 많이 많이 고맙고 항상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신청곡 딱 한 곡 받고 가겠습니다. 네. 신청곡 있으신가요? 신청곡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엔딩곡으로 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역시 고래들답게 신청곡 신청하니까 또 보이스퍼 곡들을 이렇게 또 네, 해주시네요. 아,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대강이쁜님 말대로 지난날 네, 많이 안 들어보셨을 곡이기도 하니까 네, 지난날 들려드리면서 오늘 보이스퍼의 인기당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나는 건 때 늦은 후회 덧없는 듯 스스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면서도 지난 날을